저희는 사파리 월드로 헬로 베이비. 열려준다 보니. 오, 사자다. 오, 네. 사자. 오. 드디어 저희가 처음 동물을 만났는데, 처음 만나는 동물은 동물의 왕이라고 일컬어지는 사자죠, 사자. 바스맨자 불러, 바스맨자. 바스맨자, 다바미, 지와부. 예, 여기서 문제를 하나 내드릴게요. 오. 세상에. 이거 봐. 자, 여기서 문제를 좀 들어주세요. 사자가 영어로 뭘까요? 라이언. 아, 빨리 맞추면 안 되는 거 같아. 아이들 맞추면 안 돼? 진짜? 아이들이 라이언을 맞출 수 있을까? 라이언. 알지, 알지. 사자가 영어로 뭘까요? 사자가 영어로 뭐지, 노래? 참고로 제가 연습생이 틀렸어요. 노랜. 노랜. 여우야. 오! 제가 18살 연습생 때 틀렸던 문제를. 와, 똑똑해, 역시. 로렌이 맞췄어요. 아유. 첫 번째 문제. 여우자, 네, 로렌이었습니다. 초콜릿 3개. 그 다음에, 저는 수고했으니까, 저도 초콜릿 3개. 진짜. 엄마? 이제 간다. 어? 와, 진짜 커서. 노랜같이 나이는 남의 인생 성공하고 계셔. 이랬대. 결혼상대 노랜이 이랬대. 에이, 도둑놈. 진짜 이런 아이들을 보고 그 밥 안 먹어도 죽으려다가 하는 거지. 이런 거 미참해. 실패. 영호야. 원래 다영아. 원래 자식들은 아빠랑 결혼하는 게 꿈이에요. 우리 누나들도 어렸을 때 아빠랑 결혼하는 꿈이었는데. 그 준이 아빠랑 결혼하네? 천석 아빠랑 결혼하네? 지우 아빠랑 결혼할래? 승우 아빠랑 결혼할래? 승우 아빠랑 결혼할래? 아빠들이랑 결혼 못해. 누구랑 결혼할 거야? 장비? 코끼리랑 결혼할 거야? 너는 코끼리랑 결혼한대. 이 세상 누구랑 싸워도 가장 세. 너의 남자친구가. 효도로도 못 이겨. 누구랑 결혼할 거야? 코끼리랑 결혼할 거야. 우리는 코끼리 좋아. 여기서 중요한 건, 중요한 놈이 나왔어요, 드디어. 제가 보고 가장 놀랬던. 끝까지 돌리죠. 라이거야? 달, 아, 저. 라이거, 라이거? 그게 문제요. 생각을 하더라고. 알았어, 알았어. 라이거, 라이거. 예, 제가 가장 기대한 동물이죠. 예, 이번 친구는 돌연변이에요. 돌연변인데 수컷 사자와 암컷 호랑이가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이 동물은 정말 정말 희귀한. 저도 평생에 오늘 처음 봐요. 너무 신기해요. 이 사자의 사자냐 호랑이냐 이 두 마리의 교배된 이 아이의 이름은 뭘까요? 사랑이. 도련. 뭘까요? 라이거. 호자, 호자. 너야 라이거. 라이거 있어, 라이거. 뭐? 라이거. 한 번 더. 우와! 라이거! 레오는 맞췄으니까 초콜릿 5개를 주고요. 저는 수고했으니까 초콜릿 7개. 레오야, 뭐야? 어이구, 이거 다 했어요. 잠깐만. 라이거는 정말, 세상에 정말 몇 마리 없는 동물이에요. 정말 평생 한번 볼 수 있을까 말까. 신기했어요. 제 인생에 있어서 라이거를 한 번쯤은 보고, 이제 위로 가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벌써 봐서 너무 신기했어요. 라이거? 처음 봤어요. 그렇게 안 멋있더라고요. 별로 안 멋있고 그냥 호랑이, 사자 걔네는 그냥 걔네대로 살아야 돼요. 봅니다. 우와 우와 반달고. 진짜 곰만 보면 예. 실제 보는데 정말 무섭더라고요. 진짜로 남들이 귀엽다고 볼 수 있는데 저는 떨고 있었어요. 진짜 내가 저 옆에 있으면 나도 큰일 나겠구나 이 생각하면서.
연계라는 친구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 대형사 빨리 현재 2인자 연계. 자, 연계 빙글빙글 돌아볼까? 오, 좋아, 좋아. 이렇게 더 돌아, 빙글빙글 커다란 덩치로 돌아가는 우리 연계. 제 바퀴나 돌았어요. 물론, 잘도 걸어다니는 우리 연계를 누리네. 오, 내려오겠어, 내려. 하나, 둘, 하나, 아, 둘. 하나, 예. 엄마, 저기 따라오고. 버스를 따라와서. 응, 아빠도 더 커. 아주 아주 커, 안 예뻐. 뭐가? 곰이. 곰이 사육된 거 보고 되게 깜짝 놀랐어요. 곰이 정말 무섭고 통제가 안 되는 동물로 알고 있는데 곰이 막 돌고 이러니까 저한테는 좀 충격이었어요. 어우, 저 앞에서 우리 곰들이 레슬링을 하고 있어요. 예. 와. 오. 오. 힘차게 레슬링을 하는 우리 곰들. 예. 안녕 얘들아. 반가워. 우리 용이라는 친구. 예, 안녕하세요. 예. 조금 전까지 레슬링 노린 하던 두 친구 이제는 아주 사이좋게 나래 있어서 웃으며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예, 안녕. 예. 아주 건빵도 사이좋게 잘 나눠먹는 우리 두 친구들. 자, 이렇게 스타벌월드 여행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정말 저도 넋을 놓고 왔어요. 어, 진짜 재밌다. 너무 신기했고 꿈을 본 소감이 어때요? 노래. 어? 좋아요. 네. 스타벌월드 여행 기분이 어때요? 아, 좋아요. 레오, 사파리 월드 온 기분 어때요? 아, 좋아요. 초등어린이 어때요? 너무 좋아요. 지월이 어때요? 좋아요. 지월이 어때요? 궁금해 되게 관심 많은데 네. 너무 실제로 보게 되니까 되게 흥미롭고 다음 다큐야 갑자기 다큐로 넘어왔어요. 아, 너무 이창선 송파 이래가지고 밑에 떠가지고 얘기하는 사람. 사파리 월드를 돌았다고 해서 모든 동물을 본 게 아니에요. 아직? 무수히 많은 총 27만여 마리의 진짜로? 동물이 남아있어요. 27만 마리였는데 새 아니야 전부 다? 날아다니는데 27만여 마리의 그 개미 알 기준에 개미가 있어요. 먹이로. 여기 왜 왔습니까? 저희가 12띠를 보러 왔는데 12띠가 뭔지 아십니까? 12띠는 12시를 귀엽게 말하는 거예요. 12띠! 지금은 12띠! 아, 지금 12띠! 12띠 밥 먹어요. 네. 지금 몇 시예요? 저는요, 용은 전설의 동물이죠. 근데 여기 용이 있어요. 용이 있어요. 뭐였다고? 그냥 거짓말이구나 해서 뭐 다행히 나이 때도 용이 있다고 믿지 않았어요. 12띠 전치만 무슨 띠예요? 소띠 무슨 띠예요? 용띠 무슨 띠예요? 말띠 양띠 나 백말띠야 근데 그럼 이 아이들은 몇 띠지? 무슨 띠야? 우리 우리 띠야? 우리 띠? 애들이 있어? 애들이 용띠 아니야? 쥐띠래 애들이 쥐띠예요 다 동갑이야 지금 쥐띠? 그러면 쥐띠구나 각자 알아서 띠를 찾으러 가세요 다 쥐 찾아와 우리 토끼가 있어? 우리 토끼가 있어? 근데 여기 말이 있다고 내 띠다 이거 도망갑니잖아 이준 아빠 오늘 돌아 내가 같이 가자 그러면 같이 가주고 손잡자고 하면 손잡고 동물 같이 보자고 하면 같이 봐주고 이런 게 되게 오늘 고맙더라고. 야, 근데 말이 좀 많이 봤는데? 뱀 여기 있어! 뱀 여기 있어! 뱀 왜 아직 안 움직여? 어, 뱀은 지금 낮잠 자 시간이에요. 아나콘다야, 아나콘다. 뱀은 겨울에 추워서 잠을 많이 자야 돼요, 알죠? 그러면 봄에는? 봄에는? 이제 움직이려고 이제 새천연 공랑 체조를 하기 시작해요. 여기 쭉 12시에는 닭, 쥐, 소, 호랑이 등등 있는데 돼지 안녕 여러분은 찾아헤매던 용입니다. 용 비만이래 브레이브 뭐가 용이야? 이게 용이라고? 용은? 동화뱀이잖아 우리 아빠 그러냐 뭐야 쟤들 그만 좀 질러댔으면 좋겠는데 Let's go 아프리카 그러면 우리 아프리카 왔어
악어다, 악어, 악어. 악어. 악어다. 레오야, 악어. 여기, 여기, 악어. 우와, 오, 살인과정인가, 눈. 우와. 우리 여기에 빠지지 않으면 악어가 먹을 것 같아. 악어. 야, 어, 여우다, 여우. 가까이 가주시면 된다. 고맙다, 여. 와,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동물은 어린 왕자에 나왔던 세상에서 가장 작은 여우, 사막 여우를 보고 계신 거예요. 제가 얘 닮았다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아, 제가 지금 안 무서웠어? 귀여웠어요. 얘네들이 어떤 동물이냐면 얘네들은 적이 오는 걸 감지하기 위해서 서서 족드립을 감시해요. 그래서 굉장히 숨기 잘하는 동물이잖아. 이렇게 신다. 이렇게 어디가? 어디가? 어느 정도 많이 할까? 멤버들이 조금만 더 잘 따라줬으면은 더 열심히 할 수 있었을 텐데 전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더 연습을 해서 헬로 베이비를 책임지는 헬로 베이비 MC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 우리 자녀들 이리로 모여주세요. 자녀들! 자녀들! 인형! 자녀들을 데리고 와요. 그런가? 됐어. 아빠들 오래. 꺼보, 꺼보, 꺼보. 머리 눌러봐, 머리 눌러봐, 다나. 거북이, 거북이. 머리 눌러봐. 머리 눌러봐, 머리, 머리 펴봐. 머리, 머리. 거북이, 거북이, 머리, 머리 눌러봐, 머리 맞았어. 거북이가 눌러봐. 꺼보, 꺼보, 꺼보. 거북이가 되게 안 됐다. 안 됐다. 아이, 아이. 어, 새도 있다. 오, 계속 찍어? 안녕. 안녕. 우와, 살아있어. 여기 안녕해봐, 안녕. 이게 안녕. 다시 한번 해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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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왜 안 해? 보통 앵무새로 많이 알고 있어요. 앵무새로 말하지만. 맞네. 어? 그래. 다영아, 다영아 봐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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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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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워. 가보자, 손. 여기 손. 안녕. 준아빠 이제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로렌을 빼앗아갖고 다영이까지 넘보는 상황이. 맞습니다. 야!